뭐가 있냐? 아, 뭐가 있냐? 보면은 제가 섹스폰을 한지한 10년 나가요. 섹스폰 한번 여기서 연주를 한번. 아, 이 섹스폰하고 이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아니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. 아, 한 번 주세요. 예예예. 진짜 장충동이 예술의 그림이에요. 예술의 그림이니까. 저 국민극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예술이 나오는데. 예. 생전에 뵙고 싶었습니다. 제가 KBS 최고다 최고. 서세훈이랑 같이 인터뷰해가지고. 예예예. 전화 써가지고 서세훈한테. 아 개그맨 CM을 보셨는데. 아 소리는 어디서 나는? 오 오 오. 자, 빠져들겠습니다. 야, 야인시대 같은데. 어, 거기 우리 저 종로회관? 응, 응, 응. 종로회관 분위기 나는데요? 그렇죠. 오자. 우리 사장님 때문에 장충동이 그야말로 뭔가 낭만의 동네처럼 느껴져. 완전히 완전히. 뭔가 멜로디가 있고. 아, 네. 근데 선생님 중요한 건요. 예. 여기 평당 얼마입니까? 그전 한 4, 5년 전에는 예. 2,200에서 2,300 있는데 요즘 한 3,000. 지금 3,500 정도. 3,500 정도. 아, 너무 비쌉니다. 2년 새에도 그렇게. 예. 쭉쭉 올라가다 보면 수익률이 있습니다. 영화감독집이고요. 아, 예. 잠깐만요, 근데 너무 이렇게 다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? 예. 옆에, 옆에 보면 그 프로 인터컨티넨탈 호텔. 아, 예예예. 회장, 예예예. 2,0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회장집이 좀 다르게 기억자리 있습니다. 예. 빠르고 꽁을 꽉 잡고 있어요. 건지하면 한 3만 평이 있거든요. 예, 예. 알고 계신 회장님만 붙잡아 한 40일 되시겠네. 예. 아이고. 자, 선생님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연주! 잘 듣고 갑니다, 선생님. 잘 들어갈게요. 예, 들어갈게요. 고맙습니다.